그대로 계세요. 지금 뭐? 역시 너는 늘 새롭고 자극적이야. 정말 마음에 들어. 멋대로 굴어서 벌 받은 거예요. 저 진짜 무서웠어요. 이 정도는 가렵지도 않지만 다음부터는 조심해. 왕족을 다치게 하면 귀찮아진다. 네가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벌을 받는 건 유쾌하지 않아. 애초에 왕자님이 왜 또 가까이 오는 건데요? 네가 귀여운 얼굴을 하니까 자꾸 만지고 싶어져. 아파요. 놔주세요. 착하지? 얌전히 있어.
거칠게 하진 않으마. 일어나세요, 선배. 간단하게라도 맞춰봤으면 합니다. 조금만 쉴게. 쉴 시간은 없습니다. 아미리 곧 다과를 가지고 올 겁니다. 딱 10분만 누워있을게. 위로를 받아야 할 건 접니다. 네가 뭐? 너 좋을 대로 나를 막 휘둘렀잖아, 이 귀축 새끼! 전부 연기였습니다. 키리광자는 그런 캐릭터니까요. 대단한 배우 납셨네. 그리고 귀축은 선배겠죠. 아까 박치기 진심이신 것 같았는데요. 거기서 제가 넘어졌으면 분명 오차율이 올랐을 겁니다. 그건 메인수가 원래 반항을 했으니까. 필요 이상으로 필사적이었죠. 감정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? 그것 보세요. 선배는 너무 감정적이고 충동적입니다. 앞으로 조심할 테니까 잔소리하지 마. 잔소리가 아니라 걱정입니다. 선배의 돌발 행동 때문에 제가 피해를 보는 게 싫다고요. 누군 좋은 줄 알아? 나도 싫어! 애초에 선배가 쓴 소설이잖아요. 이게 전부 나 때문이라는 거야? 적어도 선배랑 연관이 있겠죠. 잘 생각해보세요. 몰라! 나도 미치겠다고! 저도 미치겠습니다. 당장이라도 이곳을 벗어나고 싶단 말입니다.
나야말로 벗어나고 싶다고.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다고 사내 새끼한테 당해야 하는데. 저도 하고 싶어 한 거 아닙니다. 역겨웠어요. 그럼 아까는 왜 그렇게 진하게 했어? 아밀 눈만 속이면 되니까 하는 척만 해도 됐잖아. 그건 선배가... 내가 뭐? 아무것도 아닙니다. 뭔데? 끝까지 말해봐. 내가 어쨌는데? 가짜로 했다가 들키면 큰일 날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. 솔직히 말해봐. 나랑 키스하는 거 좋았지?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. 아무 짓도 안 했어.
선배가 걸신 들린 것처럼 먹어댈 때는 걱정했지만 다행입니다. 또 재수없게 말하지? 사실을 말한 것뿐입니다. 앞으로 잘 부탁해. 뭡니까? 서로 협력해야 하잖아. 우리 운명 공동체라며. 그만 싸우자고. 항상 싸움을 거는 건 선배 쪽이었습니다만. 야, 좀!
저도 잘